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서 뭐 극찬을 좀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저희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뭐 박지원 전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열흘 남짓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즘 뭐 연일 언론이나 국민들이 예. 칭찬 일색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상당히 파격적이고 예. 또 통합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서 예. 긍정 평가를 합니다. 예. 호남 인사들이 잇따라 이제 등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안철수 전 후보의 멘토라고 불렸던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으로 갔어요. 이 부분은 다소 좀 충격적이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맞습니까?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장하성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그런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발탁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예. 또 거기에 호남 인사이고 또 현 정부가 재벌에 대한 어떤 그 정책과 서로 부합하는 예. 재벌 계약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평가고리가 돼서 발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호남 인사가 잇따라 중용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이 예전과 좀 다른 측면인데 달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당이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호남을 더 중시하고 호남을 의식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고사작전이라고 보시지는 않죠? 아니 뭐 그렇지 않고요. 예. 저희는 뭐 지금 국민들이 지금까지 선택해온 다당제 형태, 예.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금 국민의당한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인위적인 정계 입단을 위해서 예.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속내를 솔직히 들여다보면 조금씩은 좀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인사를 중용하고 또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한 뭐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의당의 위기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국민의당은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반비례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 정도 지지가 낮게 나올 것은 뭐 생각 안 했었는데. 예. 호남에서 특히 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 그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호남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예.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매우 예. 기대보다 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문재인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반대로 국민의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민의당은 뭐 지난번에 그 상태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예. 민주당이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 저희 당으로 봐서는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 분명히 맞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당 체제를 정비하고 또 당내 결속시켜서 저희의 좌표나 진로를 신중하게 모색해서 또 다음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못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온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군요. 그렇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자체장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색,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의장님께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바른정당과 통합은 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 저는, 네, 지금 인위적인 그 정계 개편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고, 예. 바른정당과는 정체성이나 배경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론 저희 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이냐 아니면 비호남 의원이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23분이 이 호남이거든요. 나머지 13사람은 이제 저 비례대표고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호남 의원의 지역구원은 지금 4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남 쪽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호남의 여론은 민주당과 차라리 협치를 하고 예. 통합을 해라 이런 압력이 훨씬 높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거나 적극적인 연대를 한다면 새로운 정부가 정권교체를 해서 개혁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 몸집을 키워서 뭔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통합을 하거나 바른정당과 뭔가 모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예. 그렇게 어필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이용호 정책위원장께서도 이제 당 지도부신데 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좀 생각이 다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농도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를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숙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안 전 후보는 뭐 5.18 기념식에도 좀 참석을 했고 내일 봉하마을 추도식에도 좀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좀 너무 빠른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숙이라기보다는 지난 대선에 뭐 심신이 매우 피곤하실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큰 대사를 치렀기 때문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빠른 행보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철수 전 후보로 봐서는 아쉬움이 크고 예. 뭔가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또 자신을 지지했던 그런 많은 지지자들에게 예. 뭔가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